야, 술래서. 야, 올라가. 올라. 오 과장님이 홍콩으로 도망갔대요. 대리님이 당한 거예요. 자수하세요, 대리님. 자수하세요. 아, 이경장. 예, 부친구 좀 맡아줘. 예. 거기서 뭐 했어? 그러니까 일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야지. 그래. 그래, 알았어. 다녀왔습니다. 형사, 오재성이 홍콩으로 날른 거 알아 몰라? 예? 도대체 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사건 터진 지 3일이 지나도록 김정의 소재 파악도 하나 못하다가 이제 오재성이 들어오차? 아니, 두 사람 다 출국 금지시켰는데. 동생 여권으로 나갔대. 그러게 내 뭐라 그랬어. 민영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같이 뛰라고 했지. 그건 알지만 그 민영사님이랑 저 안 맞는 거 아시잖아요. 저 말 말고 김정의 서란으로 잡아들여. 반장님. 위에서 빨리 해결하라는 짓이야. 예.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네네.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아가씨,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요? 저, 엄마는 괜찮으시죠? 아가씨, 저, 얼른 좀 내려오세요. 또 쓰러지셨어요? 예, 지금 읍내 병원에 계세요. 엄마? 엄마?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엄마. 엄마? 언제 내려온 거야? 조금 전에요. 정혜는? 네 누나는? 누나 아직 안 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정혜한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휴, 네 누나가 자꾸 꿈에 보여. 꿈에. 자, 반장님 모셨습니다. 반장님. 다녀왔습니다. 네, 뭐 좀 건졌어요? 저기, 그 김정의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는데요. 아, 나 참. 아, 누가 김정의 모친 건강진단서 띄우랬어요? 아이고. 그 김정의 조만간 고향에 나타납니다. 아니, 아무리 배심이 좋은 여자기로서니 왜 쫓기는 주제에 고향의 명절서를 가겠어요? 그러면 노무가 오늘날 하는데 이번 아니면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을 텐데 자네 같으면 숨어 있겠냐고? 아니 선배님 같으면 그래 10억이란 돈을 해먹고 튀눈마당에 어머니 한번 보겠다고 고향에 내려가겠어요? 두 사람 김정의 고향으로 내려가 봐. 아, 저, 반장님 저 3월에 결혼날 받아놨어요. 설날 양가 부모님 만나서. 아니 아이 가만 좀 있어봐. 나 그 둘째 대학 입신 날인데. 오늘 당장 출발해. 이번엔 내가 꼭. 우리 애는 재수해요 재수. 아이고. 아니 우리 애도 이 차는 꼭 붙어야 되는데. 저 제일 양반 강도 살해 사건 어떻게 됐어?
가서 아저씨. 매진됐습니다. 기사님, 예, 저 보험 가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험 맞나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유. 휴 받아 가야지. 당신이 안쪽에 앉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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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 어머 어머. 저기 봐. 저 감옥 갔다 왔다는 그 세자할머니네 막내 애들 상국이 아니야? 맞네. 그래도 고양이를 없이고 설세로 간다. 저 이 차 보험 가요? 네. 표를 보고 있는데. 자리가 빌지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이거 보험 차예요? 예. 뭐야, 가게 집단하냐? 그 고등학교 다닌다 말고는 서울로 도망가서는 술집 다닌다는. 아, 정말 세상에 너 쪽도 정말 두껍다. 저기 가운데 있죠? 저기 가서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젠장, 올해도 길거리에서 슬슬게 생겼네. 돈 떼먹고 도망간 신용금고 여직원 하나 잡자고 이런 북새통에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돈 떼먹고 도망갔던 어쨌든 범죄자야. 서울 시내도 널린 게 범죄자들이. 떠들썩하게 신문에 난 강도 불량배 잡아 조명받고 특출하려고 그래. 이런 사건을 해결해봤자 티도 안 나고 뭐하러 하냐 이거야? 제 말은 만년 경사로 30년 형사생활 마감하는 나지만 내 원칙은 하나야. 빛을 보든 못 보든 범인 잡고 해결하는 거. 그게 내 일이야. 기사 양반, 오늘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아, 그거야 모르죠. 6시간이 걸릴지 10시간이 걸릴지. 아 참, 저 지난번 추석 때 딱 12시간 걸리더만. 아 그때 봐서는 그냥 두 번 다시 안 간다 싶어도 봐요 또 가는 거. 아니 그러게 고향이지 달리 고향입니까? 원래 고향은 고생하면서 가야 제맛이에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어? 내가 올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셔도 채워넣을 수 있어. 과장님, 전 못해요. 나 혼자 눈 감는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대출 서류, 그것도 전부 가짜고요. 아, 그것도 해결할 수 있어. 아, 정희 씨도 알잖아, 우리 형 회사 탄탄한 거. 이번 고비만 넘기면 돼, 어? 아, 진짜야. 하, 이번 진짜 환율은 오르지. 잡아놓은 회사 채우면 죄다 휴지 조각 돼버리지. 아, 그것 때문에 잠시 휘청한 거야.
조만간 수출 대금 들어오면은 빼낸 예금이며 대출금 죄다 원상 회복할 수 있어. 어? 일이 터져도 내가 책임져. 정혜 씨한테 피해 안 가게 해. 정혜 씨 나란 놈 알잖아. 어? 이분 한 번만 좀 도와줘. 어? 날 좀 믿어달라고. 너 혹시 정혜 아니니? 나 몰라. 옆집에 살던 성미, 이성미. 성미? 어머! 기집애. 야, 이게 얼마만이니? 너 서울 가고서 이게 처음이니까는 한 15년 됐니? 어머! 여보, 여보, 여보! 제 정혜! 우체국 뒷집에 살던 김정혜! 네? 메르치 김정혜? 아이고! 나 몰라! 그 양주장 집 아들! 그 코칠질이 김순태! 아이고야, 반갑네. 우리 엄마한테 네 소식 간간히 들었어. 얘, 너 서울 가서 돈 벌어가지고 니네 집 저 집도 고쳐주고 오빠 소도 사주고 소문 쫙 났더라. 너 성공할 줄 알았어. 조막작 같았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 김정희 하면 아주 유명했지. 그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서 20분 정도 쉬겠습니다. 어? 시끄러 죽겠다. 아주 이곳에서 만날 수가 다 있네. 아이고, 아이고, 참네. 무슨 벼슬 했어. 어깨 힘주고 다니게. 아이고, 아이고. 누구? 아니, 저기, 저 상국이. 세자 할머니, 내 막내 아들. 제가 상국이야? 그래. 저기, 네 동생 광호하고 우리 사촌 상필이하고 몰려다니는 그 상국이. 아이고, 참네. 세상에. 저 인간이 아주 질 나쁜 깡패가 돼서는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듯이 하는데, 글쎄. 좀 아빠, 아빠. 아니, 근데 이 인간은 어디 간 거야? 응? 내가 불안하기 때. 이래 저 놀러 온 거야. 야! 김순태! 여보! 아, 누님. 네. 오래간만이에요. 저 모르시겠어요? 광호 친구 상국이에요. 오랜만이네. 광호 자식 잘 있죠? 아저씨 운전 너무 빠르요.
아직 먹는 꼬라고는 꼭. 어머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그러죠? 결혼할 남자 데려간다는 약속. 어떡해요. 이건 아무 남자나 붙잡고 약혼자 노릇 해달랄 수도 없고 진짜 큰일이네. 아 저기 오 과장님 어때요? 뭐? 오 과장님이 대리님 생각하는 마음 각별하고 또 오 과장님이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두 사람 뭐가 문제예요? 저기 이거 드실래요? 고마워요. 아깐 참 고마웠어요. 아, 그 망할 놈의 귀걸이 한 쪽 찾느라고. 전이가 그랬죠? 나 술집 다닌다고.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아까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아이고, 자기가 뭐 나 술집 나가는 거 봤나? 어휴, 저런 사람들 제일 싫어 진짜. 젠장. 고향도 잘될 때나 고향이지 잘못돼 봐요. 태양보다 더 야박한 게 고향이지. 어때, 김정희 집으로 곧장 갈까요? 아니면은 터미널에서 기다리자고. 흉악범도인데 가족들 앞에서 체포할 수는 없잖아. 흉악범보다 나을 것도 없죠. 자네 김정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고객의 예금을 빼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짜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을 꿀꺽한 여자. 그리고? 서울서 혼자 힘으로 야간대학까지 졸업하고 신용금고 대리까지 올라간 독정? 19살 직장생활 이후 자신의 번 돈의 70%를 고향에 보내준 여자. 그 돈으로 남동생 대학 공부시키고 오빠 농협비 갚아주고 이젠 온 가족을 돈방석에 앉히고 싶었나 보죠. 태원이라니 말도 안 돼. 어머니께서 그렇게 우원하셔. 하루 앞두고 집에서 보내고 싶으시대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당연해. 포기하셨으니까. 형도 그런 거야? 정말 형도 포기한 거야? 과오야. 솔직히 난 엄마 저렇게 못 보내드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태원이니 어쩌니 말하지 마. 어머니, 집에 가니까 좋으세요? 어떻게 됐어? 손님 맞을 준비는 하는 거야? 예, 걱정 마세요. 마을 어른들한테요, 저희 집에서 점심 드시라고 기별했어요. 정혜가 그 전에 와야 될 텐데. 정혜 온다 그랬다면서 타미날로 나가봐. 아휴, 걱정 말아요, 엄니. 세상에 꼬박 10시간이나 걸리네. 아휴, 하기사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급할 것도 없지 뭐. 그런 소리 하지마. 식구들이 진경이 기다릴 거야. 아,
아유, 우리 식구들이요? 말도 안 돼. 아버지, 엄마, 내가 탁 나타나면 아마 입에 거품 물걸요? 가족의 수치래나 뭐래나. 아니, 뭐 까짓 거 뭐 아니면 서울로 그냥 다시 올라가지 뭐. 여기 정신이 가방 좀 들어. 어? 어, 정혜, 우리 먼저 내릴게. 나중에 보자. 그래? 간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 쫓겨나든 일단 한번 부딪혀 봐야죠. 내가 영등포서에 있을 때 잡아들인 놈인데 폭력 전과야. 맞죠? 네. 그런데요. 서초 경찰서 이재규 형사입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죠? 한잔하자. 어, 왜 해라 이거. 이 아저씨 돌았나 진짜. 너나 나나 대낮에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왜 동병상녀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잖냐. 아이고 아이고 놀고 있네 진짜. 아니 누굴 어디다 어떻게 끼워 맞추는 거야 이거. 나 지금 재수가 없으려니까 참. 야. 아, 그래. 아이 상국이 아니야 이거. 어? 왜 정혜 누님 찾으세요? 아유, 어떻게 우리 정혜 봤어? 같은 버스 타고 왔어요. 우리 정혜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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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수님! 진통제 어디 있어요, 진통제? 엄마! 잠깐만요, 저, 엄마!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정신 차려보세요, 엄마! 엄마! 엄마!
예,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 반장님. 예, 그럼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예. 아가 안 볼 거면 꺼놔요. 신경 쓰여서. 전화 좀 줘. 여보세요? 광훈이? 엄마. 그래서 미안해 광호야. 미안해. 아,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올 거야. 누나 왜 그래? 누나. 아, 누나.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힘든 부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하루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냥 이대로 갈 순 없어요. 오늘 그냥 이대로 가면 엄마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부탁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이대로 갈 순 없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아이고. 하루만 주지.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요. 앞뒤 분간 못하고 칼 휘두르는 강도도 아니고 하루 시간 여유 준다고 무슨 일 내겠어. 이 사정이 너무 딱하잖아. 아니, 사정 봐주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 책임 누가 져요? 민영사님이랑 접니다. 책임까지 질 거 없고
우리가 하루만 눈 감아주면 되잖아. 그 정도도 안 되겠어? 값싼 동정심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서울로 가요. 어이, 정말로 안 되겠어? 왜 이러세요, 정말? 그래, 좋아.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으로 다 잡아쳐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잡을 놈도 다 잡아다 꽉꽉 쳐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 인명할 세상이 조용해질까? 천만의 말씀. 절대 조용해지지 않아. 절대로! 아, 피라막을. 에이, 그래. 잘난 자네 말 들어야지. 30년 형사생활 내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화려한 정년 앞두고 이 예민병할 놈의 동전시 때문에 다 망칠 수 없지. 그래, 가. 가자고! 어이, 자네가 3년 전에 잡아들인 강인배 있지? 어제 자살했어, 아파트 옥상에서. 추록한 지 5일 만에. 왜요? 글쎄, 추록하고 보니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지. 이 모든 게 자네한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야. 자네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근데 내가 왜 자네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예전에 나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엄마, 추워요.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정혜가 올 때가 됐는데. 금방 올 거예요, 엄마. 이제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벌써 오고도 남은 시간인데. 들어가세요, 엄마. 형! 누나! 아, 글쎄, 이거. 아무래도.
왜요? 뭐가 또 남았어요? 뭐예요 또? 이 형사님, 저 하루만 제 약혼자가 좀 되어주세요. 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약혼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기막혀. 아, 대체 왜 이래? 아, 누구 갖고 노는 거예요? 싫어요. 됐죠? 도망갈 생각 말아요. 만약 그러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을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난 거짓말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약혼자 역할 때 기대하지 말아요. 우린 그저 회사 동료로 해둡시다. 도망간다거나. 아, 됐어, 그만해.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서 오세요. 왜? 아이고, 정혜 신랑인가벼.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어메 어메, 어쩜 세상에 요렇게 잘 생겼디야. 정혜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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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내려오셨구먼요. 네? 아니 그 뭐 일부러라기보다도 네. 예, 예. 이쪽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같이 타고 내려온 거죠 뭐. 아, 예. 부모님은 다 기신가? 두 분 다 제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그럼 여적지 혼자 살았나? 아니요, 큰아버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부터 쭉이요. 두 사람 분위기가 많이 비슷해요. 회사에서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저희가 그렇게 닮았어요? 그럼요, 부부는 닮는다는데. 그쵸, 어머니? 그러게.
아,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 내가 보기에는 누나보다 매형이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훨씬 낫지. 아이, 설 대목에 바빠 죽겠는데 잔치는 왜 갑자기 잔치랴? 아, 초일의 날이 노인네 생신이잖여. 생신은 무슨 생신? 아픈 사람이. 아, 말이 생신이지. 아, 이참 저참 동네 사람 모아놓고 아, 살 신고식 치르는 거지 뭐. 아, 노인네 저래가지고 정의 결혼식 올리는 걸 안 보시겠나? 그러게요. 아이, 그나저나 이 집 둘째 며느리는 왜 코끝도 안 보이냐? 아이고, 잘나서 그러잖여. 하도 잘나서 시어머니 꼬 시집 식구들 어디 눈에 들어오겠나? 아, 어디 가시게요? 아, 예. 담배 좀. 예. 엄마, 네? 여는 그렇게 띄우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날리는데요? 자, 봐. 네? 바람이 부는 방향을 잘 보고, 네. 어? 잘 봐. 바람 부는 방향을 잘 보고. 자, 이걸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아이고. 오, 난다. 와. 와. 미안해요. 난처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잖아요. 이거나 분명히 합시다. 나 거짓말에 그다지 능숙한 놈 못 돼요. 그쪽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빨리 앞서가지 말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건 내 감정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 잊지 말아요. 그쪽은 범인이고 난 형사입니다. 그 점도 잊지 말아요. 참 한가하시네요.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아, 왜 그래? 사인으로 근사하게 자라던데. 야, 야 임마. 네? 네 고모부 딜 사람에 인사드려. 아니, 네, 민... 안녕하세요. 아, 반장님한테 연락하셨어요? 아, 차가 고장 난 걸로 했어. 아, 야. 홍콩에 있는 오재성이 소재가 파악됐대. 그래요? 고모부 연날 줄 아세요? 뭐 뭐? 고모부? 네, 연날 줄 아시냐고요.
3만 원. 주무셔. 송아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이래. 참 기막히지? 미쳐 안았다면서. 대체 왜 그래? 신경 쓸 거 없어. 별일 아니야. 큰올케한테 들었어. 너희들 냉전 중이라면서. 광호야, 엄마 아프시다고 니처 직장까지 일 팽겨치고 엄마 곁에 붙어있게 할 순 없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너 이러는 거 엄마한테. 엄마 때문만은 아니야. 그동안에 우리 문제 있었어. 엄마! 엄마, 우리 언날리로 가요. 아저씨랑 고모부도 간단 말이에요. 뭐? 저 동네 부경장 갑시다! 빨리 고모! 빨리! 맑은 동네라는 말이 실감나네.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소. 따뜻한 고향에 푸근한 가족. 감사합니다. 힘든 부탁이었다는 거 알아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여기 좀 봐요. 내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게 가장 확실했던 아버지 죽음은 늘 방 한구석에 차지하고 있던 아버지 자리가 비어있었다는 거죠. 1년 정도는 자꾸 그 자리에 시선이 가더니 그것도 점차 사라지대요. 그러더니 지금은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문득문득 잊어버리곤 해요. 마치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애처럼. 엄마도 그렇게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겠죠. 아프셔. 이장님 집에 아버지 모시러 가거든? 너 빨리 고모한테 말씀드려.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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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많이 아프시대요. 뭐?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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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왜 이러세요? 괜찮아요. 진통제 드셨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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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왜 이래? 엄마.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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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알아. 인사드리라고 하기로 한 거. 잠깐만. 왜요? 바지 주세요. 빨아드릴게요. 됐습니다. 지금 빨면 내일까지 마를 거예요. 아니, 희진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 아니, 저... 아, 그럼 날 들어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아니... 아, 야, 백희진! 백희진! 뒤에다 좀 넣으세요. 한 어때요? 한번 자.